네, 안녕하세요. 네, 쇼호스트 이창훈입니다. 오늘 함께 하실 제품은 테팔 엑스퍼츠 6.60이라고 하는 모델이에요. 지금 보시면 뭐 굿 퍼포먼스 웨이 라이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볍다는 얘기입니다. 테팔 청소기가 앞에 전전 모델부터 되게 경량화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,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울트라 라이트인데요. 청소기라는 게 꼭 들어가야 되는 부품이 이제 모터, 배터리, 뭐 브러쉬 이런 것들이 있는데,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가 플라스틱으로 사출하는 바디라든지 아니면 뭐 배터리라든지 여러 부품들, 그러니까 파츠라고 하는 부분들의 경량화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. 그래서 요 부분에 되게 좀 트렌드가 있고,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 브러쉬가 요 밑에도 있어요. 그래서 모터가 두 개, 그 다음에 핸들링이 되게 좋고 45분 동안 써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, 지금 보시면 배터리 분리형 한글로 써있네요. 깨끗한 먼지 제거, 부드러운 핸들링, 초경량, 다양한 액세서리가 포함되어 있는, 이거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? 우선 이 모델은 테팔에서 지금 방송하고 있는 모델 중에 제일 가격이 좋습니다. 사양 대비 가성비를 따지시는 거라면 아마 이 모델이 적합하지 않을까. 이 테팔에서 나오는 뭐 여러 가지 사용설명서인데요, 글로벌이어가지고 되게 언어가 다양해요. 한국어도 당연히 있고, 뭐 영어, 중국어, 뭐 아랍어, 뭐 되게 많습니다. 이렇게도 있고, guarantee. 예. 이거는 이제 퀵 가이드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소기를 쓰시는데 뭐 불편한 사항이 있을 때는 이거 보시면 바로 뭐 먼지통을 끼운다든지, 먼지통을 비운다든지, 터보 기능을 쓰신다든지. 우선은 제일 먼저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. 지금 보시면 본체예요. 지금 보시면 먼지통부터 한번 좀 보여드리면, 먼지통이 안쪽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사이클론 방식인데, 테팔 청소기는 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우주선 모양처럼 돼 있어요. 이거 자체가 이제 먼지가 사이클론이 되고 나서 위로 올라올 때 큰 먼지들은 여기 걸립니다. 그래서 작은 먼지가 들어오고 여기서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또 이렇게 걸러지는 거죠. 필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안쪽에도 필터가 있습니다. 요. 그래서 이 필터는 고객님들 이제 물에 좀, 이 먼지통은 당연히 워셔블 세척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플라스틱 필터나 프리 필터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워셔블이 가능하다는 거 우선 말씀을 드리고, 이 모델은 진짜 가벼워요. 그 다음에 배터리를 한번 껴볼까요? 배터리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분리형으로 되어 있어요. 그 다음에 스피드 업, 네, 뭐 누르시면 불이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고, 18.5V예요 여기 보이시는지 18.5V. 그리고 암페어는 2000mAh. 요즘 배터리가 대부분 다 한 2000mAh는 돼서 나오는 것 같아요. 쓰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.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버튼이 없어요. 지금 여기 보시면 요 먼지통 제거하는 를 제외하고 없습니다. 요게 요즘에는 요게 있죠. 요거. 요게 다 좀 들어가 있어요. 손잡이가 인체공학적 설계라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키잖아요. 키고 나서 요게 있어요. 요게 부스트 버튼이거든요. 요걸 땡기는 거예요. 되게 빠르죠? 여기에 들어가는 게 한 35,000짜리가 들어갈 거고, 그 다음에 저희 메인 브러쉬가 있어요. 메인 브러쉬 어디 있습니까? 근데 이 모델은 다른 모델과는 좀 다르게 브러쉬가 조금 이 안쪽에 브러쉬 모델이 좀 다릅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로 아마 빼실 수가 있을 거예요. 이렇게 빠집니다. 이렇게 빠져. 그래서 이게 소리지만 되게 좀 촘촘하게 들어가 있고, 그 다음에 이 솔 타입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롤 타입을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. 근데 테팔에서 아무래도 이게 가성비를 위주로 뺀 모델이다 보니까 이렇게 솔 타입으로 되어 있고, 여기에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라인이 따라져 있잖아요. 그래서 머리카락이 혹시 감기더라도 여기 따라서 한번 이렇게 뭐 칼로 이렇게 한번 싹 거주시면은 아무래도 머리카락을 제거하는 데도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. 이런 것들이 되게 불편하게 돼 있으면 잘 못하는데, 지금 결착할 때도 딸깍 이렇게 넣어주시면, 그럼 이렇게도 사용이 되세요. 켜볼까요? 되게 빠르죠? 그리고 터보를 누르면, 이 터보 버튼을 누르면 더 빠르게 회전을 합니다. 네. 이렇게 돼있어요. 그리고 이 앞쪽을 보시면 이렇게 세 개의 먼지가 들어오는 범위 있고, 또 뒤쪽에 이렇게 여기가 약간 좀 벨크로로 돼있어요. 그래서 여기서 쓸어 담은 먼지들 혹시라도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여기서 또 한번 잡아주기 때문에 청소는 잘 된다. 그거 말씀을 드리고, 메인 브러쉬를 보여드렸고, 요거는 틈새 브러쉬입니다. 여기 핸디 모양에서 이렇게
끼시고 나서 이렇게 청소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거치대입니다. 거치대. 이 모델은 거치대가 딱 스테이션이 이렇게 있어요. 그래서 요거를 뭐 벽에다 끼시건 어디 원목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피스로 딱딱딱 박아서 쓰시면 돼요. 요런 형태로 들어가야 돼요. 요런 형태로. 어댑터를 끼시면 자동 또 충전이 됩니다. 그래서 어댑터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. 여기 가운데랑 여기 안쪽이랑 요거랑 그래서 끼시면 됩니다. 네, 요렇게. 주무시고 요렇게 끼시는 거예요. 이렇게 끼면은 어댑터가 배터리가 바로 딱 들어갈 때 충전이 되죠.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. 들어가면 여기 바로 딱 껴지게 돼 있어요. 충전이 바로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요거는 자동 충전이 되는 스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네, 연장과 연장봉. 뭐 많은 분들이 테팔 청소기는 브랜드가 워낙 믿음직스러우니까 이게 청소기는 진짜 AS가 중요해요. 쓰시다 보면 진짜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청소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디테일한 것들을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이 모델은 앞전에 저희가 에센셜이라는 모델이 있었는데 그 모델에서도 정말 좋아하셨던 게 뭐냐면 요거예요. 이지 브러쉬. 이지 브러쉬. 요거를 두 개를 드립니다. 그래서 이건 어떻게 쓰시느냐면 근데 요 청소기 핸디를 쓸 때 있죠? 요때 요렇게 끼시면 돼요. 이렇게 끼시면 또 하나의 청소기가 돼요. 우리가 보통 막 청소하시다 보면 또 막 이렇게 바로바로 핸디처럼 써야 될 때가 있잖아요. 여기다 바로 갖다 대시면 되고 또 하나의 이지솔 브러쉬는 어디다 끼시는 거냐면 연장관 끝에 딱 끼시면 요렇게 돼요. 그래서 이지솔 브러쉬가 지금 보시면 요렇게 들어갑니다. 지금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하나가 있어요. 그래서 팔이 닿지 않는 부분은 요렇게 청소하시면 되고요. 조금 빼서 다시 여기도 요렇게 하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이지솔 브러쉬가 두 개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. 이건 일체형이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굳이 빼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이렇게 빼서 쓰시다가 그 다음에 요 메인 브러쉬, 바닥 브러쉬 요거만 하나 딱 끼시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청소기는 진짜 테팔 청소기에서 많이들 보셨음직한 그런 디자인과 그리고 그런 사양들을 딱 모아서 만든 그런 제품입니다. 그래서 지금 이게 10만원 후반대까지 내려가요. 물론 뭐 백화점이나 다른 데는 다른 모델 라인업이긴 하지만 곧 백화점이나 다른 유통사에서 구매하시면 가격이 좀 나가지만 홈사에서 방송을 구매하실 때는 지금 10만원 후반대 한 18만원 후반대로 가져가실 수 있는 모델이에요. 되게 가성비 좋은 모델이니까 한번 구성품을 쫙 펼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 바닥 브러쉬 요것도 RPM이 아마 한 3-4천 정도 될 거예요. 모터가 하나 또 들어가고 여기에 메인 브러쉬로 또 하나 만들어내는 거 있고 18.5V 2000mAh 거치대 드리고요. 이 거치대는 꽂으시면 자동 충전이 되는 거고 여기 연장관 드리고 그 다음에 틈새 브러쉬까지. 이거면 그냥 딱 그 서브 청소기로도 너무나 괜찮고 아니면 어디 오피스텔이나 사무실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양 대비 너무나 괜찮은 그런 청소기니까 꼭 구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NS홈 쇼핑에서 티컴에서 진행하는 제품이고 고객님도 혹시 보시게 되면 모델 넘버 확인하시고 꼭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